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은 KRNET 2021의 스페셜 섹션으로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터넷 초기 개발 역사 워크숍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넥슨컴퓨터 박물관 최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KR4050입니다. 1982년 5월 구미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소의 컴퓨터가 SDN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공한 인터넷 개통이었습니다. 올해가 인터넷 개발을 한지 39년째가 되는 해이고요. 내년 2022년이면 우리나라 인터넷 개발 40주년이 됩니다. 이에 맞추어 지난 세기에 세계와 대한민국의 인터넷 개발 역사를 정돈하고 다가올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가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KR4050이라는 워크숍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본 워크숍은 인터넷 개발 4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오늘 진행하는 1차에 이어서 내년 6월 2차까지 두 번의 워크숍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23년 다시 50주년을 기념해 인터넷 개발 역사의 아카이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본 워크숍은 대한민국 인터넷 개발을 이끌었던 정길란 박사님을 중심으로 작년 말부터 준비를 시작하였고요. 수차례 회의와 리허설을 거쳐 오늘 KR2021의 특별 세션으로 공식적인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인터넷 개발 경험으로부터 다음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인터넷 AI 생태계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워크숍은 정길란 박사님을 비롯해 총 4분의 연사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이후에 패널 토의까지 총 1시간 4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발표 중간에라도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의 시간에 모든 질의 내용을 정돈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세션 끝까지 많은 분들의 경청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카이스트 명예교수이신 정길란 박사님에서 인터넷 에코시스템의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